저는 오늘 총리직을 시작하면서 국민을 하나로 화합하고 국가를 좀먹는 비관주의를 박멸하고 나라를 위해 이 한몸 헌신하고자 새로이 결심을 다지며 다우닝 거리에서 첫날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허락하신다면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명심하는 교훈이 하나 있는데 내가 8살 때 사냥터 지기에게 들은 말이었어. 고통을 가할 거라면 감히 저항할 수 없는 크나큰 고통을 가해야 해. 그래야 네가 자기보다 강하다는 걸 절실히 깨닫게 돼. 물론 야생계에게 대한 말이었겠지만 정치에도 아주 유용한 교훈이지. 프랜시스 이완 어카트는 영국 남부 교회 지역인 서레이에서 하원 의원 투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투표 마감까지 40분밖에 남지 않았고 심지어 2만 2천 표나 앞서고 있었지만 격차가 점점 줄어드는 사실 자체가 그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61살의 나이인 그에게 이번 총선은 정치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었다. 평의원부터 시작하여 온갖 자잘한 보직을 거쳤고 여당의 원내총무까지 올라왔지만 이대로라면 5년 뒤에 원내총무는커녕 하원 의원으로 당선될지조차 불투명했다. 원내총무로 업무를 수행하며 프랜시스 어카트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적이 없었다. 원내총무의 직책은 당이 정한 노선을 따르도록 의원들을 몰아가는 역할이었기에 카메라 앞에 서거나 대중에게 연설을 할 필요가 없었다. 다만 그는 의원들의 비밀을 쥐고 있었다. 누가 뒷돈을 챙겼는지, 누가 다른 사람의 아내와 바람이 났는지 등등. 어카트는 밝혀지는 즉시 정치계를 떠나야 할 만큼 타격 있는 비밀들을 자신의 금고에 숨겨놓고 의원들의 반란을 막았다. 빅벤의 시기가 자정을 가리켰고 개표는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야당은 계속 의석을 늘려갔다. 신출내기 교통부 차관과 총리인 헨리 콜링리지는 이미 지역구에 외면을 받았다. 헨리 콜링리지가 탄 차가 국회의사당에 도착하자 당의장 테디 윌리엄스 경과 어카트가 그를 맞으러 밖으로 나갔다. 윌리엄스 경의 사무실에서 어카트는 봉투 한 장을 총리에게 건넸다. 그 속에는 선거 후 고위 관료들을 파격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제안이 들어있었다. 원내총무는 재무부 장관, 교육부 장관 같은 정식 내각 관료가 아니었기에 어카트는 이번 선거를 기회로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싶었고 올라야만 했다. 하지만 그의 제안은 거절당하고 말았다. 원내총무를 계속 맡는 게 좋겠다는 답변을 들은 어카트는 정치 인생을 걸고 한 제안이 거절당하자 분노와 모욕감을 느꼈다. 어카트의 얼굴이 사색이 되자 총리는 일요일에 다시 논의하 자고 그를 어루달랬다. 내각 개편안을 복사하기 위해 어카트는 복사실로 내려갔다. 문을 열자 위스키 냄새가 강하게 풍겨왔는데 찰스 콜링리지가 인사불성으로 누워있었다. 찰스 콜링리지는 총리인 헨리 콜링리지의 친형이며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였다. 가족 예우 차원으로 웨스트민스터까지 초대했는데 여기서 고꾸라져 있다니 한심할 따름이었다. 어카트는 그를 보자마자 낯짝을 갈기고 싶었지만 참고 복사실을 빠져나갔다. 헨리 콜링리지는 24석 차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고 다수당 총리로 재집권하게 되었다. 내각 개편안 검토를 다시 하기로 약속한 일요일이 되었고 어카트는 다우닝과 10번가로 갔다. 그곳엔 이미 당의장이 도착해 있었다. 윌리엄스 경이 총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놓은 것 같았다. 예상대로 총리는 내각 개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순간 어카트는 정치인으로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그 후 총리를 당황시키는 일이 몇 건 발생했다. 한 번은 웨스트민스터에 온 지 2주밖에 안 된 의원이 병원 확대 프로젝트를 취소했다는 기밀을 총리 질의 시간에 폭로했다. 선거 공약이었던 프로젝트를 집행할 예산이 사실상 없다는 정보는 내가 강료들만 알고 있었지만 저 풋내기가 어떻게 알아냈는지 그는 알아내야만 했다. 헨리 콜링리지는 어카트를 불러 기밀을 유출한 자를 무조건 찾아내라고 소리쳤다. 어카트는 고위 관료들이 총리 자리를 노리고 있다며 그들 중 한 명이 유출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헨리 콜링리지는 그의 충견인 당의장 테디 윌리엄스 경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 후 비슷한 사건이 또 한 번 발생하자 데일리 크로니클 신문의 매티 스토린 기자는 어카트를 찾아갔다. 지난 몇 주에 걸쳐 두 번이나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출처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카트는 얼굴을 매티에게 거의 갖다 댄 채 속을 알 수 없는 답변을 한다. 희롱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매티는 28살의 어린 나이에 회사에서도 막내였지만 눈치 하나는 기가 막히게 빨랐고 당돌하기까지 했다. 어카트가 판을 흔들고 있어. 이 남자 옆에 있으면 특종은 내 차지가 될 거야. 어카트는 매티를 뒤로 하고 방청석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피르다우스 자부왈라를 만난다. 이 사람은 영국으로 귀화한 인도인으로 그와 차를 한번 마신 적이 있었다. 어카트는 그를 데리고 조심스럽게 접견실로 갔다. 자부왈라는 총리와 어카트의 열혈 팬이라고 밝히며 검은색 가죽 가방을 열고 현금 5만 파운드를 보여줬다. 예산이 부족할 테니 기부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서류 가방에 FU라고 이니셜까지 박아져 있었다. 프랜시스 어카트는 이 남자와 돈이 분명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제가 될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피르다우스 자부왈라와 만난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아침, 어카트는 회계부에 현금 5만 파운드를 전달했다. 그날은 정부에서 사용을 공식 허가한 약품 3종이 발표되는 날이기도 했는데 그중 하나는 리녹스 화학회사의 사이버녹스였다. 이 약을 담배에 중독된 사람에게 투약하면 중독 증세를 혁신적으로 없앤다는 소식이 증권거래소에 전달되자마자 리녹스 화학회사의 주가가 급등했다. 회계부장은 새 자금줄을 찾았다며 기뻐했다. 그녀는 아무런 의심 없이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꼼꼼하게 적기 시작했다. 이름, 찰스 콜링리지. 주소, 영국 런던 패딩턴 트레이드 거리. 여름 휴가를 한 주 남긴 어카트는 누구보다 편한 마음으로 휴가를 보낼 준비를 끝마쳤다.